제목을 신약성경에 나타난 화평의 복음과 부흥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평화 혹은 화평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에이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샬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 이 단어를 또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로 성도들에게 인사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편지의 말미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에 대해서 매우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던 평화에 대한 이야기와는 참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 1세기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 가장 많이 들었나 하면 로마와 관련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일상에서도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그와 같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글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로마 당시의 평화,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짧게 살피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의미이고 또 이것이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많은 황제들이 추구했던 그와 같은 통치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신의 아들로 받들도록 하고 또 여러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또 두어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황제 숭배 사상과 맞물려서 함께 진행이 된 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는 황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선전 내용으로 그들은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불안정했던 모든 로마,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안정되고 또 예측 가능한 모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칭송했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야말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과 연관돼서 어떤 비문에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탄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해서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신약의 저자들은 정말 뭐가 복음이냐, 뭐가 유앙겔리온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이냐,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노,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요한겔리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에 실질적으로 신약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이런 어떤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글들에도 등장하지만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쓴 그와 같은 책에도 보면 신격 아우구스투스 업적록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글에도 보면 여러 군데서 자기가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공격 해적들을 물리침으로 해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또 여러 지역에 실제로는 정복이었지만 그 여러 지역에 실제로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 준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와 같은 업적에 대해서 대중들 또한 일치, 번영, 질서의 삶 안에서 세계 평화를 전하는 로마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고요. 또 시인들도 또 역사가들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칭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로마의 황제들의 이와 같은 정복전쟁에 대해서 역사가 타키투스의 경우에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비스 로마나다, 그것은 로마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는 착취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평화라고 가장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모습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문화,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제국을 세우고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많은 왕들, 또한 여러 귀족들, 또한 상인들, 이러한 자들이 필경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문화,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나는 바벨의 그 문화와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실질적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 하늘,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와 같은 시도. 그것 또한 바벨론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애굽 왕국의 멤피스나 아수르 제국의 니누에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의 페르세폴리스나 세루시드 제국의 안디옥이나 로마와 같은 시대별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화, 이것은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바벨론이 실제로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세속 도시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화, 가장된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여러 계속해서 설명된 진정한 평화를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편지 그리고 이후의 글들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로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말씀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화평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들이 바로 내 자녀의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우리말로 성경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라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설명을 하면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을 잘 살리는 번역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구조를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부흥은 철저하게 말씀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1장 8절을 그러면 몇 부분으로 나눌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정관사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 부분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앞에 붙어 있고 땅끝 앞에 정관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온 유대는 하나의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확산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인종적인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인종적인 확산. 1장부터 5장까지는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굉장히 천천히 사건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6장부터 해서는 굉장히 사건 전쟁의 전개가 빨라지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세운 그 해결책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도자 7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7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집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은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7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12과 7을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7을 왜 세웠느냐 하면 물론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세워진 일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역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한인들, 한인교회 그 상황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한인교회 안에 영어를 사용하는 2세도 있고 또 1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있어 보니까 아들이 아빠랑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장로님 바꿔줘 하면 걔 없어 이렇게 말해요. 걔가 뭐예요? 아빠한테 의사소통이 안 돼. 이 왜 부재에서 빠졌느냐? 오늘날처럼 광고가 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예배드리고 나서 자 광고 되신 분 다 남으세요. 광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을 세우긴 했으나 이 일곱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스테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 들어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신문 받는 그 내용을 봅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정말 너 정말 그 이야기 한 거 맞냐? Is that true? Is that so? 그거 맞아? 라고 말했는데 스데반이 너무 길게 답해서 죽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쫙 해서 짧게 물었는데 길게 답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스갯소리고요. 실제로 스데반의 변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분기탱천에서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죠. 다 흩어집니다. 근데 11장에 가보시면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누가 흩어졌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긴 어려웠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서 각자 자기에게 익숙했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별했던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셔서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야훼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당 예배는 참석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God fearers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키셔서 결국은 고넬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집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확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뭘까요?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데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말 성경은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끝이 나요.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은 무슨 단어로 끝이 나느냐 하면 거침없이 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단어가 사도행전의 부흥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했던 이 책 마지막 단어가 바로 아폴로토스, 거침없이, 영어로 하면 unhindered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거침없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부분은 로마서 5장 1절이나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이나 골로새 3장 15절이나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뭐 디모데 후서 2장 22절 그 외에 히브리서 12장 11절 뭐 13장 20절 야고보서 3장 18절 베드로전 3장 11절 같은 곳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적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이 평화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내면이 살아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면이 살아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졌던 부분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막힌담이 흘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게 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새 언약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것을 심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내면에서의 회복, 평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지하철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주저주저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와 같이 안 좋은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오는 이 평화, ALN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 그것이 바로 아폴로토스, 거침없이, unhindered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단 안에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평강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거침없이 사람들 속으로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담대히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